가장 대표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뭔지. 법인카드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사용을 하시고는. 술 먹는다던가, 예를 들면. 아, 술을 꼭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뭐 잔액이 얼마, 매출이 얼마? 이런 네, 거를 저희는 그냥 대신에 그거를 정부 R&D 과제의 캐시노트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3조나 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선점하고 표준화시키면은 아 이거는 경쟁력이 있겠다. 아무리 파이가 작더라도 저는 그냥 500억짜리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여기가 바로 엠멤버스라고 시벤처스에 선정된 8개 기업 중에 한 곳이 입주해 있는 강남역에 있는 공유오피스 건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더 인벤션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시벤처스 벌써 두 번째 맞이하고 있고요. 엔 멤버스의 이미호 대표님을 모시고 즐거운 만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 엔 멤버스의 의미가 제가 좀 궁금해서거든요. R&D를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엔 번째 멤버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엔 멤버스.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이게 엠멤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왜 이런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법대를 나와서 로펌에서 6년 정도 근무한 뒤에 이제 대기업에서도 법무팀 거쳐서 한 8년 정도 루즈해지는 바람에 약간 스타트업으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업을 처음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CTO와의 분쟁으로 작년이 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스타트업들을 거치면서 스타트업들이 정부 과제가 없으면은 초기에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이제 제가 어쨌든 페이퍼워크를 제일 잘하다 보니 모든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게 페이퍼워크랑 이제 자금 관리 이 부분에 이제 좀 약점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의 이제 부처들의 정부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똑같은 게 반복되고 같은 시행령이랑 지침 운영 지침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숙지하면은 계속 반복되는데 대표님들은 처음 받아보는 자금이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 방법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를 그러면은 저희가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로 내서 일단 우선은 정부 과제 서비스를 먼저 서비스를 해드리고 나중에 차차 경영 지원으로 펑션을 늘려갈 이제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경영 지원 그다음에 법무 지원, 네. 법무 쪽 관련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또 갖고 있고 경영지원 관련된 여러 이제 경험을 갖고 있던 차에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니까 네. 아니 이 정부 R&D 지원 사업을 우리나라만큼 사실은 많이 굉장히 하는 곳이 없죠. 네, 정부 주도의 어떤 창업 시스템이 발달된 나라가 없는데 실제 그 혜택을 받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네. 너무나 이 R&D 과제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산, 증빙 자료를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다 보니 또 시스템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 도움이라던가 이런 시스템도 전혀 모르다 보니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다가 네. 페인 포인트를 보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3조나 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선점하고 표준화시키면은 아 이거는 경쟁력이 있겠다. 아무리 파이가 작더라도. 저희 수익 모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1차로는 지금 경영 지원 컨시어지 서비스가 일단 3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건 전부 다 휴먼 터치가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 비서급의 이제 인력이 붙어가지고 컨시어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SaaS는 지금 현재 저희가 PG가 붙어 있진 않는데 건당 110만 원에 이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그 역시도 컨시어지가 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몇 개 기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현재 14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4개 기업은 대략 거의 이제 팁스와 팁스 연계 사업들이 들어가니까 3개씩이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정부 과제 수는 한 5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개 기업당 2개에서 3개 과제를 관리한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천에서 5천 정도? 월 3,500에서 4,200 정도. 네. 그럼 14개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경영 지원까지 다 맡기십니까? 아니면 정부 R&D 과제별로? 10개 기업이 경영 지원이랑 다 하시고요. 4개 기업이 사스만 이용하고 계세요. 대부분 이제 저희는 사스만 이용하신다고 하면 복지부 과제처럼 큰 건들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의 수익 모델은 그러면 그 CEO 스텝 서비스 경영 지원까지 포함한 그런 스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일종의 휴먼 터치가 들어가니까 비용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일명 그런 SaaS만 쓸 수 있는 정부 과제 관리용 서비스 이렇게 좀 약간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엠멤버스는 지금 어떻게 휴먼 터치 플러스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 지금 한 사람의 컨시어지가 5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내부 이제 SaaS를 이제 구동을 하고 있고요. 그 SaaS는 이제 계속 고도화를 시켜가지고 한 20개에서 40개 정도까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디벨롭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냥 한 사람이 20개에서 40개 기업을 우리가 40개 과제. 과제를. 아, 그러면 한 개 기업이 두 개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한 개 기업이 한 개 과제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토탈 40개의 R&D 과제를 한 명의 우리 컨시어지 멤버가. 맞습니다. 우리 SaaS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 SaaS의 대시보드는 해당 우리 고객사의 대표들도 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9월 중에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1차 버전이죠? 네, 1차 버전이 그 대시보드에 잔액과 비목이 나눠져 있는 거를 매주 월요일마다 카톡으로 송신을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대표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우리 정부 과제 지원금 얼마 남았어요? 그럼 런웨이가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네, 매달 쓰고 나서 이제 모르시니까 매주 돈이 나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써머리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캐시노트처럼 맞습니다. 한국 신용평가 데이터가 인기를 껐던 게 카톡으로 자영업자들의 이제 매출과 매입 전표를 기록으로 매일 알려주고 우리 잔액이 얼마, 매출이 얼마 이런 거를 저희는 그냥 대신에 그거를 정부 R&D 과제의 캐시노트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그냥 핸드폰으로만 대시보드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비목이 무엇이 빠져나왔고 어제, 오늘,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금액만 나오는 거고요. 시트님 그러면 우리 요 SaaS형 솔루션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의 어떤 개요나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면서 이 과제를 관리하는데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먼저 기획을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고객 중에서 팁스를 수행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시보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을 중심으로 먼저 서비스가 기획이 됐고 저희 이제 요원님들도 뭔가 엑셀로 관리하시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 특히 이제 연구비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사람들이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월급의 급여에 뭐 변동이 있다든지 이래서 그것을 추적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연구비 변경 내역을 일자별로 버전별로 비교할 수 있는 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편하게 3년치의 어떤 변경 내역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인건비 명세서가 12개월 뷰로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의 변동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정부지원 사업 하셔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정부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 뭐 국가 연구자 번호라던가 연구 분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사내의 장비라던가 아니면 임차 정보라던가 하는 것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목상 이 계정으로는 이 비목으로는 사용되면 안 되는 것까지도
체크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컨시어지가 입력을 할 때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빨간색이 뜨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이 비목에 안 맞는다? 네, 맞습니다. 아예 애초에 입력할 때부터 빨간색으로 떠요. 그러면 아, 이거는 비목이 잘못됐구나. 컨시어지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대표님께 보고를 드려요. 그래서 컨시어지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낮추려고 하는 게 저희 사스거든요. 컨시어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개 과제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는 4개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다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팁스가 매번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퇴사자가 생긴다거나 업무 협약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인지를 못하시고 좀 사업비를 계속 집행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정부 과제를 마쳤을 때 성공으로 마칠 수 있게끔 저희가 인도하는 역할 인데 그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표님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인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하는 업무여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대표님들께 계속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슬랙을 또 채널을 통해서 컨시어지 멤버가 어떻게 보면 그 CEO 스텝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경영 지원일 때의 이야기이고요. 경영 지원 전반을 다 이제 컨시어지가 맡아가지고 서포트 해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으로서는 슬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제 차근차근히 그 슬랙을 전부 다 저희 SaaS로 이제 가지고 경영 지원 컨시어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급속도로 발전하는 스타트업에서는 경영 지원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전문 인력이 좀 도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가 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 좀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운영사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산안이랑 예산안 대비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사용 내역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SaaS가 이제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예산이나 사용 내역 같은 걸 조금 더 정확하고 보기 쉽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예정이라 조금 더 편안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이해가 됐고 서비스도 어느 정도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업 모델로서 가치가 정말 있을까? 라고 하는 또 투자자들의 이제 질문들도 있을 것 같아요. 3조의 과제금이 평균 1년에 몇 개 정도 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일단은 12,000개 정도의 기업에 간다고 제가 그 고시에서 봤고요. 정확하게는 12,800? 그럼 저희의 타겟은 12,800개네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SaaS형 솔루션이 완벽하게 고도화가 되는 정도의 뭐 내년 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일단 욕심으로는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0%? 네. 그리고 우리가 파이를 먹겠다? 네. 거의 4,000개인데? 4,000개 정도 됩니다. 4,000개의 평균은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과금을 받아도 매월 40억이 됩니다. 40억씩 돌아온다. 네네. 그러면 연매출이 500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걸 내년 말까지 한번 해보겠다. 네. 금년 말 기준으로는 일단은 회사는 20개고요. 회사는 20개. 회사는 20개고 과제가 100개. 과제가 10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당 과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 1억을 찍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이제 플랫폼 개발 계획은 이제 앞으로 팁스를 넘어서 이제 좀 범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관리를 해서 어떤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용 추이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메뉴가 계속 개발될 예정이고 나아가서는 요즘 이제 챗GPT에 사람들이 뭔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프라이빗한 정부 지원 사업 관리나 아니면 검토에 관한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 서비스에 이제 결합을 시켜서 담당자 들이 사실 그 기관에 전화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령이나 이런 거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체포 상태의 서비스로 들어가겠다. 네, 좀 발전시키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말로 내년 말까지 한 4,000개 정도의 기업을 SaaS에 온보딩 할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정말 대표님이 그리는 엠멤버스의 비전과 그림은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 경영 지원도 하나의 전문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 일단은 시장에서 그게 검증이 이미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경단녀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는 재택이다 보니까 이제 하지마비 장애인 분들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이게 사회적 기업의 특성도 좀 저희가 맞습니다.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임매년님은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 어떻게?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면에서 근무할 필요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도 좀 많이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가 90% 정도 재택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후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경영지원 컨시어지에 대한 아카데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그 교육을 시켜야만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편하고 경영지원이 거의 대부분 정부 과제를 맡게 되는데 이 정부 과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영 지원이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 보존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적이긴 하지만 왜 배민에도 이제 침을리의 시험 같은 거 치듯이 저희는 그렇게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좀 찐으로 아무래도 교육 그것도 별도의 그러면 사업 모델 수익 모델로 일단 내일 배움 카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경영지원 담당자들이 정부 과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 담당하게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좀 쉽고 빠르게 맞습니다. 네, 어댑테이션이 가능하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그런 경영지원 아카데미를 예를 들면 수료를 하기를 원하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네네. 열고 일종의 채용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준생들이 가서 사실 또 우리 서비스를 또 배제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맞습니다. 만들어지겠죠. 네네. 서로 이제 상생의 효과. 네. 예, 좋습니다. 한 5년 정도 후에 우리 임효 대표의 꿈은 뭐예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M&A를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꿈을 크게 가져가지고 인튜이트라고 해서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한 700조 정도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에서는 더존의 역할을 하는 퀵북이라는 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퀵북의 UI를 굉장히 많이 따라 만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좀 액시스를 하고 싶은 야망이 있습니다. 인튜이트와 같은 글로벌 SaaS 기업에 네. 오히려 우리가 M&A 아태 지역의 네, 아시아 지역의 본부 퀵북의 역할을 우리가 네, 맞습니다. 해줄 수 있다라고 네. 어필해서 그래서 저의 야망은 실리콘밸리를 가지 않고 실리콘밸리를 불러온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M멤버스 경영지원 기능이 필요로 하는 모든 회사를 위한 M번째 멤버를 추구하는 M멤버스의 이미호 대표와 함께 저희가 간단하게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쉬벤처스는 여성 창업가들과 함께합니다. 이미호 대표와 같은 이런 훌륭한 여성 창업가들과 함께 쉬벤처스가 같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멤버스 화이팅!